향해 좋아요를 향해 발사!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속에 절찬리에 상영 중인 대망의 히스토리 오브 글록 시리즈. 지난 3부까지는 가스톤 글록이 글록 17을 만들어낸 과정까지 알아봤고요. 앞으로 4부와 5부에 걸쳐 현대 자동권총의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한 글록 17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은 좋은 컨텐츠 제작에 대본부터 좀 제때제때 딱딱 맞춰서 쓰자고. 오케이? 넷! 글록 17은 왜 폴리머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거야? 오스트리아 군 양반들이 800g 이하로 만들어 오랬거든. 아니 근데 풀사이즈 군용 자동 권총을 800g 이하로 만드는 게 쉽나? 여기서 잠깐! 풀사이즈 자동 권총이란 건 바렐 길이가 4.5인치에서 5인치 사이고 그립을 쥐었을 때 손가락이 그립에 꽉 차는 자동 권총으로 1911 피스톨이나 베레타 92, 시그 P20 시리즈 같은 군용 자동 권총이 바로 이 풀사이즈 자동 권총에 해당합니다. 어쨌거나 그 당시에 800g 이하의 풀사이즈 자동 권총은 꽤 드문 편이었습니다. 가스톤 글록이 특단의 다이어트 비책으로 내세운 건 폴리머였어. 왜 폴리머였느냐? 이분이 핸드드릴 공장, 트럭 라디에이터 공장에 다니면서 폴리머 짬밥이 꽤 있으셨는데 폴리머라는 재료가 생각보다 튼튼하고 열에도 강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군용 나이프를 납품할 때 사출 성형기를 사들여서 손잡이랑 칼집을 폴리머로 적어 놨지. 그런데 권총 프레임은 나이프 손잡이나 칼집보다 훨씬 복잡하고 만들기 어렵잖아. 그래서 가스톤 글록이 맨 땅에 헤딩을 하셨느냐? 나인! 이 양반이 총기 메커니즘을 독학할 때 특허 사무소에서 점 찍어둔 총이 하나 있었어. 바로 세계 최초의 폴리머 프레임 자동 권총 VP70. 해클러 운트 코우에서 1970년대에 만들어진 물건인데 총 자체는 이래저래 문제가 많은 놈이었지만 가스톤 글록이 주목했던 건 VP70이 18발이나 되는 장탄수와 기가 막히게 간단한 내부 구조를 폴리머 프레임에 알뜰하게 담아냈다는 점이야. 그래서 VP70 개발진에게 바로 연락해서 면담에 들어갔는데 당신네 공장에 권총 프레임을 뽑아낼 만한 성형 사출기가 있나요? 뭐 나이프 손잡이 찍어내는 사출기 수준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 회사도 예전에 VP70 만든다고 고성능 성형 사출기를 구매했다가 허리가 휘청했었죠. 그리고 이 성형 사출기를 제대로 다룰 줄 아는 폴리머 전문가도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가스톤 글록은 이미 모든 게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죠. 망해가는 카메라 바디 제조사를 하나 인수하면서 고성능 사출 성형기랑 직원들이 딸려왔는데 이 양반들이 폴리머제 카메라 바디를 설계하고 뽑아내는 전문가들이었거든요. 결국 VP70 개발진의 적극적인 협조와 폴리머 전문가 그리고 고성능 성형 사출기 이 세 박자가 딱딱 맞아떨어지면서 글록 17의 폴리머 프레임이 뚝딱 완성됐는데 만들어놓고 보니까 감량 효과 외에도 부수 효과가 너무 많은 거지. 일단 땀이나 녹에 무진장 강했어. 금속대 프레임은 땀이나 녹 때문에 블루잉 혹은 파카라이징 처리를 해줘야 하고 평소에도 부지런히 기름칠을 해줘야 했죠. 안 그러면 총이 녹슬어. 그리고 금속재 프레임은 목재나 플라스틱재 그립 패널을 꼭 달아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땀 때문에 총이 사가요. 문제는 그립 패널 때문에 손잡이가 뚱뚱해진다는 건데 그래서 나처럼 손 작은 사람들은 그립 패널 달린 더블 컬럼 자동 권총을 잡기도 어려워. 손이 뚱뚱해서 그런 건 아니고? 썰 PD 어떻게 생각해? 반동 흡수에 유리한 손이죠. 그렇지! 근데 폴리머 프레임은 그립 패널 같은 거 절대 필요 없죠. 덕분에 그립 폭을 좁게 만들어서 그립감을 대폭 향상시킬 수도 있었는데 장탄수 빌런이었던 가스톤 글록은 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립 폭은 내버려두고 17발이나 들어가는 굵직한 탄창을 만들어낸 거죠. 폴리머 프레임의 부수 효과는 또 있었습니다. 나일론 계열 폴리머가 좀 말랑말랑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반동이 흡수되는 효과까지 덤으로 생겼어. 폴리머 프레임 하나 가지고 몇 가지 효과를 본 거야? 체중 감량에 땀과 녹에도 강해지고 장탄 수증가에 반동 흡수까지. 이래서 글록 17이 현대 자동 권총의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 건가? 글록 17의 숨겨진 정체성이 뭐랬지? 리볼버의 껍데기를 뒤집어 쓴 자동 권총? 그렇지! 폴리머 프레임은 그저 거들었을 뿐이야. 글록 17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해머가 없다는 거죠. 즉 스트라이커 방식이라는 건데
덕분에 총을 뽑을 때 옷에 걸릴 일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스트라이커 격발 방식은 해머의 힘으로 공이를 때려서 뇌관을 터트리는 방식이 아니라 스트라이커, 즉 공이가 뇌관을 직접 가격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초창기 자동권총은 스트라이커 방식이 많았죠. 세계 최초의 대량 생산 자동권총인 C-93 보라르트 피스톨, 루거 P-08, 존 브라우닝의 FMM-1900, FNM-1910 등등등. 근데 스트라이커 방식은 점점 자취를 감추고 1911 피스톨이나 브라우닝 하이파워 같은 해머 격발 방식이 자동권총의 대세로 자리 잡죠. 그 이유를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인성 문제. 해머 방식은 외부의 해머가 떡 노출돼 있으니까 지금 내 총이 격발 준비가 완료됐는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트라이커 방식은 공이가 총 내부에 숨어 있으니까 격발 준비가 완료됐는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두 번째, 안전성 문제. 해머 방식은 좀 위험하긴 해도 일단 해머를 붙잡고 디코킹이 가능합니다. 안전한 휴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스트라이커 방식은 아니 뭐 붙잡을 게 있어야 디코킹을 하지. 물론 P95처럼 디코킹이 가능한 스트라이커 방식 피스톨도 있지만 이건 먼 훗날 얘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인데 스트라이커 방식이 해머 방식에 비해서 격발 분량이 많았어요. 초창기 금속 탄피식 탄약은 품질이 조각해서 이 뇌관을 최대한 세게 때려줘야 격발 분량을 줄일 수 있었는데 묵직한 해머로 공이를 가격해서 뇌관을 터트리는 해머 방식이 공이로만 뇌관을 가격하는 스트라이커 방식보다 타격력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스트라이커 격발 방식은 사양길로 접어들었는데 가스톤글록은 이 사장된 고대 테크놀로지를 굳이 꺼내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스트리아군이 총기 부품은 40개를 넘기지 말라는 요구를 했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스트라이커 방식은 해머 방식보다 부품 수가 훨씬 적어요. 자, 여기 왼쪽에 스트라이커 방식인 글록, 오른쪽에 해머 방식인 콜트 1911인데 글록에서 A파트, 콜트에서 B파트가 공이에 해당하는 파트들입니다. 근데 1911 피스톨엔 해머 파트에 해당하는 C파트가 추가로 따라붙기 때문에 부품 수가 확 늘어나서 1911 피스톨의 전체 부품 수는 58개나 되죠. 거기에 비해 글록 17은 부품 수가 34개밖에 안 되니까 제조 원가도 내려가고 야전에서 정비하기도 편하고 완전 좋잖아. 그런데 글록 17의 직계 선조인 VP70은 스트라이커 방식으로 만들었다가 온갖 쌍욕을 다 먹었죠. 방아 사용력이 무려 20파운드, 9kg에 육박했습니다. 볼링공 제일 무거운 게 16파운드인데 총알 한 발 쏠 때마다 볼링보다 훨씬 더 무거운 무게를 검지손가락 하나로 들어올리는 셈이라 이거죠. 근데 이건 어느 정도 의도적인 설정이죠. VP70은 냉전 시절에 소련군이 쳐들어왔을 때 시민군에게 지급할 용도로 만들어진 녀석이라 명중률은 희생하더라도 오발 사고를 줄이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더블 액션 온리 방식으로 방아쇠를 일부러 무겁게 세팅했던 겁니다. 하지만 글록 17은 군용으로 쓰일 물건이라 더블 액션 온리를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죠. 제일 무난하고 확실한 방법은 베레타 90이나 시그 P226처럼 초탄은 방아쇠 압력이 무거운 더블 액션으로 격발되고 차탄부터는 방아쇠 압력이 가벼운 싱글 액션으로 격발되는 더블 액션, 싱글 액션 겸용으로 만드는 거였는데 글록 17은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 총이었어요. 왜냐? 오스트리아군이 총기 외부에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디코킹 레버를 부착하지 말라고 했는데 디코킹 레버가 없는 더블 액션, 싱글 액션 겸용 자동권총은 있을 수가 없거든. 디코킹 레버가 없는 더블 액션, 싱글 액션 겸용 자동권총이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더블 액션, 싱글 액션 겸용 자동권총의 경우 슬라이드를 당겨서 약실에 일발 장전하면 해머가 뒤로 젖혀진 상태가 되죠. 이 상태에서는 방아쇠 압력도 가볍고 살짝만 움직여도 해머가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이런 상태로 휴대하는 경우는 없어요. 어떻게든 해머를 안전한 위치로 내려줘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디코킹 레버 혹은 짧게 줄여서 디코커라는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P26 같은 경우 디코킹 레버를 내리면 해머가 안전 위치로 전진하고 디코킹 레버는 원위치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 상태로 홀스터에 꽂고 다니다가 언제든지 급작 사격이 가능합니다. 방아쇠만 당기면 그대로 나간다 이거죠. 그런데 베레타 92에 달린 디코킹 레버는 사용법이 좀 달라요. 디코킹 레버를 내리면 원위치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방아쇠를 당겨도 해머랑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격발이 안 됩니다. 문제는 이 상태에선
급작 사격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디코킹 레버를 원위치로 올리면 더블 액션 사격이 가능하긴 한데 이 동작을 깜빡하고 총을 휴대하고 다니다가 일 터지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했죠. 그래서 오스트리아군이 가스톤 글렁한테 이 요망한 장치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이런 종류의 디코킹 레버를 디콕 세이프티, 즉 수동 안전장치를 겸하는 디코킹 레버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베레타건, 시그건, 디코킹 레버를 내리는 순간 해머 스프링의 장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외부 충격 때문에 해머가 풀려서 오발사고가 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더블 액션, 싱글 액션 겸용 자동 권총에서 디코킹 레버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데 디코킹 레버를 없애달라는 요청에 가스톤 글록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게 됩니다. 싱글 액션 방식은 너무 위험해서 안 되고 더블 액션 방식은 방아쇠 압력이 너무 높아서 안 되고 더블 액션, 싱글 액션 겸용은 디코킹 레버 때문에 안 되고 죄다 안 되는 거 투성이잖아. 미쳐버리겠네. 이도 저도 안 되면 그냥 다 섞어버릴까? 다 섞어? 아 잠깐, 그런 물건이 있긴 있었는데 그게 뭐였더라. 로스 아 맞아 바로 이거야. 결국 가스톤 글록은 중도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 가스톤 글록이 선택한 방식은 싱글 액션 방식과 더블 액션 방식을 혼합한 일종의 하이브리드 액션 방식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싱글 액션 방식과 더블 액션 방식의 구조적인 차이점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루거 P08 같은 싱글 액션 방식은 일발 장전을 하면 공인은 격발 위치인 풀콕 포지션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즉 건드리면 나가는 일촉즉발의 상태인데 이때 방아쇠는 공위를 풀어주는 역할 하나만 하기 때문에 싱글 액션 방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VP70 같은 더블 액션 방식은 일발 장전을 하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공위는 언제나 디콕 포지션에서 대기합니다. 공위 스프링 장력이 풀린 상태라 방아쇠만 당기지 않으면 늘 안전한 상태죠. 이 경우 방아쇠는 공위를 당기는 역할과 공위를 놔주는 역할 두 가지를 겸하기 때문에 더블 액션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글록 17에 장착된 하이브리드 액션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선 건들건들 전속 사격 교관이신 오돌림의 사격 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타겟을 한번 째려보고 탄창 끼우고 슬라이드를 젖혀서 장전한 다음 조준하시고 발사! 자, 여기까지! 방아쇠를 당기는 동안 글록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공위가 뒤로 살짝 밀리다가 결합이 풀리면서 뇌관을 때려서 격발! 슬라이드가 왕복 운동하면서 탄피를 배출하고 두 번째 탄을 약실에 밀어넣고 다시 격발 준비 완료! 이때! 눈여겨봐야 할 점은 공위의 위치입니다. 공위의 시작 지점이 싱글 액션처럼 풀콕 포지션도 아니고 더블 액션처럼 디콕 포지션도 아닌 뭔가 좀 어정쩡한 하프콕 포지션에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방아쇠 압력이 이론적으로는 싱글 액션과 더블 액션의 중간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가스톤 글록은 극도로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 글록 17의 방아쇠 압력을 5.6파운드 정도로 끌어내렸죠. 이 정도면 베르타나 시그의 싱글 액션 방아쇠 압력과 비교했을 때도 거의 꿀리지 않은 수준인데 팬더, 이 도표를 보고 뭐 좀 확 느껴지는 거 없나? 어디 보자. 확실히 시그가 베레타보다 방아쇠 압력이 낮구만. 또 뭐 다른 거 없어? 베레타건, 시그건 더블 액션일 때 방아쇠 압력이 싱글 액션일 때보다 2배 이상 높네. 그렇지! 그게 키포인트야. 더블 액션, 싱글 액션 겸용 자동 권총은 더블 액션 모드로 휴대하고 다니다가 급작 사격을 하는 경우에 초탄 명중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실전에선 초탄 명중률이 생사를 가를 정도로 중요한 포인트잖아. 그래서 이 더블 액션, 싱글 액션 겸용 피스톨은 제대로 쏘려면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니 그러면 글록은 초탄 명중률이 어때? 글록? 아 글록은 완전 좋지. 초탄이건 차탄이건 방아쇠 압력이 똑같거든. 아니 그럼 싱글 액션이잖아. 방아쇠 압력만 놓고 보면 싱글 액션인데 작동 방식은 여지없이 더블 액션이에요. 하긴 방아쇠를 당기면 공위가 1cm 정도 딸려가긴 하니까 더블 액션이 맞긴 하구만. 아니 근데 뭐하러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만들었대? 아 참 복잡하네. 뒤죽박죽이라니, 바로 저 1cm 남짓한 더블 액션 구간 덕분에 현대 자동권총의 혁명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어.